수 붕댕이입니다. 우리 집에 있던가 이게 몽둥우리 아니야? 우리 집에 있던가 몽둥우리 있어. 이건 방금 찍혀. 아까 몇 달 키우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얘 한 달 키우면 이렇게. 3개월? 석 달? 한 달 키우면 이렇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장수풍뎅이요. 저 찍혀 있는 거 사슴 벌레. 장수풍뎅이라는 이렇게 뿌리 있는 거 사슴. 찍혀 있는 거는 사슴 벌레고. 우리 옛날에 찍혀 벌레.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한 달 후에 요 장수풍뎅이가 돼요.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번데기 방을 짓고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섯 마리에 15,000원 정도 많이 쌌는데, 통값만 해도 15,000원인데. 이건 이렇게 썼는데요. 남자들이 이걸 최고로 치잖아요, 전갈은. 전갈은 수호식. 전갈자리요? 진짜는 전갈을 하나 해. 얼마예요? 5,000원. 10년 전 가게. 이건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거예요? 목걸이. 여기는 가방에 다는 거. 목걸이 가방. 그렇죠. 이건 전갈 자리인데 왜 황금 전갈이에요, 이거? 너를 상징하는 전갈이야. 전갈의 상징이야. 수호신. 수호신. 지켜준 게 내가. 예.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생긴데. 전갈이 수호신이다. 내가 얼마나 멋있는 걸까, 황금. 멋있다. 야광까지 할아버지 하나 사주세요. 싫어? 사줘? 이렇게 봐야지 야광. 정갈 자리잖아. 5,000원 사주세요. 산대요.